강원 네이처 로드 중에 5번 길 정선 화암 문치째입니다. 아, 여기 문치째는 지금 가을이 한창 물들어 있어요. 엄청나게 아주 그냥 가을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아, 지금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데요. 아, 저기 앞쪽에 그 농산물, 부산물을 태우느라고 또 불을 피워놨나 봐요. 그래서 연기가 싹 피어오르고 있고, 저 끝마리 쪽에는 안개들이 자욱하게 이제 피어오르겠죠. 아, 여기는 노랑 잎들이 가득해요. 빨간 잎들도 가득하고요. 빨간 노랑 잎들. 자작나무죠? 자작나무가 가득하기도 하고, 또 도토리나무, 참나무라 그러죠. 참나무도 가득하고요. 예, 일반 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이 문치째가 네이처 로드 중에 이제 한 곳이죠.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치째를 즐기러 오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 밤에도 이 꼬부랑길이죠. 이 스프링 고개라고 하는 이 제가 이제 일명 붙인 이 고개 이름이에요. 스프링 고개. 이 스프링 고개에 궤적이죠. 차량이 지나가는 궤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저께도 밤에도 많으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제 영상 중에 아마 이 궤적을 남긴 부분들을 제가 촬영한 거를 제가 올려 놓을 수도 있어요. 새소리들이 들리네요. 아, 새소리도 들리고요. 고요한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이 고요를 즐기시겠어요? 잠시 고요를 즐기시겠습니다. 아,
가을이 가득합니다. 이 문치째에 가을이 가득해요. 아, 이 멋진 자작나무 숲. 노랗게 물들었죠? 예, 이 자작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저기 아래쪽에 아, 연기입니다. 쟤는 연기예요. 연기. 연기가 이렇게 피어올라서 아주 멋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산들에 단풍이 가득한데요. 아, 오늘은 지금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아, 여기 오시면 이 아침에 여기 오시면 아마 이렇게 멋진 풍광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도권이라든가 수도권 쪽에서 오시려면 물론 아침에 오시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면 돼요. 저희 집에 오셔서 야경 촬영하시고 또 아침에 이런 여명을 보시려면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 돼요. 연락 먼저 하시고 오세요. 북동로 388-5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 안용현입니다. 연락하실 때는 010-2094-727 하나로 연락하시면 되겠죠. 여기 문치째에 안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화암면 화암삼리 오산 동쪽에서 북동리 문엘, 제가 사는 골짜기 이름이 문엘이에요. 제 집 앞에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는 골짜기에서 문엘이에요. 문엘, 문엘골. 문엘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양산과 각기산, 곰목이제 등 해발 1000m가 넘는 산에 둘러싸인 북동리로 들어가는 길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문치째라고 합니다. 현재에는 꼬불꼬불한 문치째 길이 롱보드 최고의 코스로 소문나고 옴물레기 약수를 보기 위해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문엘, 문치째에서 상북동으로 내려가는 오른쪽으로 난 골짜기 마을로 북동 계곡천의 발원지이다. 예, 제가 사는 골짜기고요. 문엘로 들어가는 첫 입구에 제 집이 있고요. 이 북동의 첫 번째 집이 제 집이에요. 여기가 문치째 전망대예요. 이렇게 네이처로드를 하면서 전망대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답니다. 전에는 전망대가 조금 낮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게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네이처로드 5라고 되어 있죠. 강원 네이처로드 5코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말에 여행 계획 없으신 분들은요. 아니면 단풍 여행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여기 문치째로 오세요. 오실 때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맛있는 차는 대접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안용현이었습니다. 안용현.